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타파 32회 3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행위 모두 다 고른 것입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했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자, 그다음에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기는 하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법인은 분사무소 둘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는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 이게 지금 정답이 달라졌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32회 시험에서는 1번이 가정답이었고요. 본정답 발표에서는 1, 4번이 복수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자금조달계획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은 있죠. 암기 프린터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실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실입주 계획,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정된 게 뭐가 개정됐냐면은 자, 먼저 기억은 투기과열지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언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적이면 6억 이상이죠.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D것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의 소자는 정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으로 매수한 경우 정이 누굽니까? 정 국가 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자금 조달 구액 실입지여부 신고할 필요 없다 했는데 2022년 2월 28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구액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D것은 매도인이 국가고 매수인이 국가 등이고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일지구니까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되고요. 실입지여부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회 때는 1번이 가정답이었다. 본 정답은 복수정답이었습니다. 자, 해설을 적어놨죠? 밑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개정됐다고요? 이게 잘못됐네요.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아니라 지금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지 않고 매도인이 국가 등이고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입지여부도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